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이에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 에브리바디 세이? 에이! 그게 언제쯤 얘기래요? 요즘 근데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모아오셔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릴게요. 잘 갔습니다. 네, 여기는 행복입니다. 그래요. 네, 오프닝이 뭐였죠? 무슨 분위기라고 보면 되죠, 저희가? 어떤 커피 한 잔을 해요. 자,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실 너무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맞아요. 계속 조심은 해야겠지만 이제 외출도 좀 하고 엄마다 또 지인들도 좀 만나고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아, 그래야죠. 네. 네, 사실 뭐 위드 코로나 소식에 가장 반가운 거는 우리 국군 장병들일 것 같아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휴가 외출 제한이 엄격했잖아요. 바깥 공기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네,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이제 평일 외출도 가능해졌고요. 서서히 주말 외출, 외박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바깥 공기 실컷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되고 방역 지침은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다들 알죠? 네. 네. 자, 장병 여러분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군기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되는데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 해드립니다.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부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아, 오늘은요. 저녁을 하자마자 여자친구와 트러블이 생겼다는 고민 장병의 사연인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빨리 만나러 가보시죠. 충성! 네. 저에게는 군 생활 내내 버팀목이 되어주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에게 택배며 편지며 면회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와주던 여자친구에게 꽃신 신겨주는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대망의 저녁날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저녁 하루 전. 자기야 뭐하고 있어? 내일 드디어 저녁날이네. 나 물건들 좀 챙기고 있었어. 와, 진짜 이날이 오긴 오네. 실감이 안 나. 아, 그러니까. 처음 자기 입대할 땐 나도 막막했는데. 특히 자기가 공군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는데. 알아. 다른 데보다 복무 기간도 길었는데. 자기야, 기다려줘서 진짜 고마워. 아유, 고맙겠다. 그나저나 자기야, 이거 봐봐. 공군 이벤트 영상.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와, 저 여자친구분 봐봐. 난 눈물 날 것 같아. 저 영상 나도 알지. 와, 학생 때 봤던 건데 내가 벌써 저럴 나이라니. 자기도 설마 막 이런 이벤트 같은 거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아, 근데 나 그러면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밖에 안 나겠다. 에이, 우리 수민이한테 꽃신 당연히 신겨줘야지. 아이 뭐야. 그럼 내일 나 기대하고 있는다. 아 몰라 몰라. 저녁날. 자기야 여기야 여기. 수민아 많이 기다렸지? 아 나 진짜 실감이 안 나는데 너 보니까 이제 제대구나 싶다. 아 맞다. 자 여기. 아 21개월 동안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형.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꽃신이지. 운동화 하나 샀어. 아, 운동화. 진짜 운동화네, 정말 그냥 운동화? 그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뭐 다 할 건 없고? 왜? 마음에 안 들어? 나 아직 영수증 안 버렸는데 바꿀까? 여기서 별로 안 멀어. 그 같이 가서 직접 고를래?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 진짜 끝이야? 정말로? 어? 끝이라니? 뭐 설마 어제 영상 같은 그런 이벤트 말하는 거야? 아니 뭐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작은 이벤트 같은 건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티를 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내가 뭐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꽃신이면 꽃이라도 있든가 심지어 포장도 안 한 그냥 운동화?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나는 신발 선물을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아, 운동화 선물은 고마운데 아, 좀 섭섭하긴 해. 곰신 카페나 친구들 보면 전역한 남자친구가 꽃신 이벤트 해주던데 나는 선물의 크기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 그만큼 날 생각한다는 거잖아. 솔직히 많이 섭섭하네. 아, 저는 신발 선물 주는 게 꽃신 이벤트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화도 잘 안 내던 여자친구가 이번엔 많이 섭섭했는지 아직도 삐져있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의 섭섭함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 꽃신 이벤트. 나 때는 그 꽃신이라는 그 단어조차 없었거든요. 예, 언제부턴가 다들 이런 말을 하던데 도대체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좀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는 여자친구를 고무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곰신, 곰신. 그래서 줄여서 곰신이라고 네, 하는데 거기까지는 알아요. 네, 꽃신은 그러면 군대 간 남자친구를 2년 동안 기다려서 이제 제대시킨 여자친구를 뜻하는 건데 남자친구가 전역하는 날 곰신에서 꽃신이 되는 거죠. 곰신에서 꽃신. 변신. 네. 그래서 그때 사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나 2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 이런 의미로 신발을 선물해주는 하나의 이렇게 문화인 거죠. 네네. 그런데 고민 사연을 보면 선물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줬잖아요. 네. 운동 선물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벤트가 없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굉장히 서운해했습니다. 아니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네. 저녁날 여자친구한테 신발만 선물해주는 건 옛날 예전 얘기고요. 요즘은 그냥 신발이 아니라 꽃이 가득한 바구니에 포장을 하거나 아예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주는 게 대세더라고요. 저도 SNS 통해서 그런 이제 이벤트 같은 거 봤는데 요새 또 유행하는 거는 이제 막 이제 전역한 병사는 전투복을 입고 여자친구는 선물 받은 꽃신 신고 스냅샷을 찍는 거가 이제 SNS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신발을 그러면 주문 제작까지 하는 거예요? 뭘 뭐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꽃신이니까 이제 꽃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주는 거예요? 네. 정답! 맞습니다. 아 진짜? 네. 오. 진짜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꽃을 신발에 그려 넣어서 많이들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이제 좀 센스 있게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든지 꽃길만 걷자 이런 문구들까지 새겨 넣어서 주는 장병들도 있다고 합니다. 야 요즘 친구들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네요. 물론 뭐 군대를 기다려준 건 정말 정말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벤트라는 게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민 장병이 그런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날이 가까워질수록 너무 신이 났어. 너무 신이 난 나머지 할 일을 생각하느라 나가서 할 일 뭐 이런 걸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다. 네. 아니면 전역하는 날은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까지 신경을 조금 못 썼을 수 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벤트는 순전히 이제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건 좀 싫은 것 같아요. 네, 곰신 카페에 이제 막 꽃신 이벤트 글이 막 올라오면서 뭔가 꽃신 이벤트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 속 여자친구도 말했잖아요. 선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고. 막 거창한 이벤트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 고민하고 준비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녁 전날 여자친구가 대놓고 힌트를 줬어요. 자, 꽃신 이벤트 영상 이거 한번 볼래? 하고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는 좀 남자친구가 정말 눈치가 없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모른 척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하. 아니 영상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사실 이렇게 이벤트가 유명해진 데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전역을 한 공군 장병이 2년 동안 기다려준 여자친구에게 꽃신 이벤트란 영상이 너튜브에서요 무려 조회수 98만회를 달성했는데요. 98만회를? 야 이게 또 화제가 되면서 꽃신 이벤트가 유행된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 남자친구가? 예. 와 저렇게 길거리에 교수님! 됐지? 이 많이 했네. 아, 이제 꽃이야. 오, 야, 예쁘다. 예쁘네. 아이고.
보니까 장병이 잘못했네. 네. 공장병이 잘못했어. 저 여자들 저는 공개전인데서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 근데 딱 고수위를 알맞게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딱 그 뭔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기분 좋아요. 좋은 딱 그 선을 잘 탔어. 근데 사실 그 맞아요. 공개적인 이벤트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어, 명동 한복판에서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거. 네, 조금.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 연인을 위해서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봤다. 아니면 받아봤다. 참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굳이 하면은 뭐 약간 뭐 못 가는 것처럼 하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공개적인 건 아닌 거죠. 네, 공개적으로 하는 거를 잘 못 하겠어요 일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싫다고도 많이 들었어 나는. 여러분 여길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저는 고민 중이죠 사실. 고민 중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아 프로포즈 해야 되네. 프로포즈 아직 안 하셨죠? 네, 프로포즈 아직 안 해서 고민 중입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저는 제가 해본 거는 이제 영상 만든 거. 일주일 동안 제가 컴백인데 네, 무려 한 10분짜리 영상을 노래까지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100일 영상 이런 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고요. 받아본 거는 이제 막 촛불길이랑 뭐 장미꽃 타트 뭐 이런 거 받아봤어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좀 하나 있다면은 590일 동안 매일 편지를 쓰고 그 계절에 해당하는 꽃이나 잎 같은 거 아니, 사진을 붙여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선물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 감동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책 제목도 되게 좀 낭만적이었던 게 누구에게 바치는 590가지 사랑 고백. 와, 이런 거 많다. 너무 590가지 너무 선물이 많아. 590가지. 저는 뭐 꽃신 이벤트 뭐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만나본 이제 이성분들은 다 장기 복무 장교라서 전역을 축하한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 아 오히려 안 좋은 건데 은퇴식이네. 네, 안 좋은 거네요. 그런 전역에 대한 축하 이벤트는 해본 적은 없고 대신 이제 기념일 때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뭐 수민 씨 얘기했던 것처럼 동영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갖고 싶어했던 선물을 그 친구한테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선물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선물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좋다. 자 다시 사연으로 그렇다면 돌아가서 우리 고민 장병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섭섭해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서로 이벤트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생긴 일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생각 차이 때문인데요. 아 오늘도 그분을 모셔야겠죠? 네. 안 돼! 코너 속의 코너 수빈이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공개 이벤트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남성은 연인의 생일 축하가 1위였고요. 여성은 기념일 자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남성의 경우 다툰 후 화해할 때 이벤트가 필요하다. 는 대답이 나온 반면 좀 현실적이죠? 여성은 애정 과시의 목적으로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르네. 저기 SNS. 그렇죠. 여자들은 생일보다 남친의 저녁 같은 기념일에 이벤트를 더더욱 기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애정 표현을 마구마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은 꽃신 이벤트 때문에 섭섭해하는 여자친구가 고민인 장병의 사연이었는데 저희가 또 해결책을 한번 드려봐야죠. 네. 이거 해결책이 너무 그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So simple입니다. So simple. 아, really? 당장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당장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요즘 당일 배송 오는 그런 사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서 이벤트 용품 빨리 사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당장 여자친구한테 이벤트를 해주시면 바로 풀릴 겁니다. 네. 저도 슬리피씨 의견에 완전 동감합니다. 상투적인 말인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릅니다. 이벤트는 원래 셈이 없습니다. 이벤트는 늘 예기치 못할 때 이제 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이 지금은 실망해서 더는 이벤트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여자친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남자친구의 이제 어떤 미지근하고 어떤 답답한 그런 모습에 화가 나셨습니까? 센스가 조금 없더라도 저처럼 남자친구의 사랑만큼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진국일 거라 믿습니다.
이제 군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따뜻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만드셨잖아요. 묵묵하게 옆을 지켜주는 남자친구의 장점을 먼저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그러이 바라본다면 조금의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분한테도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섭섭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도 노력을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좋아하고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지금 섭섭함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자,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남자친구와 걸을 꽃길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몇 년을 사귀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다 알지 못합니다. 자, 계속 알아가고 서로 맞춰가면서 한 발짝 더 성숙한 연애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궁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은 김학킨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토닥여드릴게요.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자손이 형. 네, 오늘은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본인이 하고 싶은 버전. 오, 오늘은 제가 너무 못 살게 온 것 같아서 지금까지. 아니, 저도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오리지널 한번 해보자.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을 말은 오늘이 잊지 않았을까. 와, 오리지널이 뭐예요? 아, 기억도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오리지널이 이제 힙합입니다. 랩. 힙합. 저도 이제 트로트만 해가지고 랩을 까먹었어요. 랩을 잊었어요. 가사 다 까먹고 그래서 랩을 한 원곡 버전. 원곡 저희가 버전? 그때 노래 한번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맞다. Yo! 전종이란 말은 저는 웨이도 다른 이름 A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소리 질러! 그래서 제가 자꾸 버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휴, 넘어갔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땡땡은 울지 않는다. 한번 땡땡은 영원한 땡땡. 닭. 땡땡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땡땡에 들어갈 말. 닭은 모가지를 비틀어도 울지 않는다. 아, 이거 쉬운데? 뭐지? 땡땡? 뭐지? 오늘은 효자손이 이 땡땡 이분들 얘기를 해줄 겁니다. 바로 불러보죠.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자손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해병대. 아, 전격 분석이에요. 충성! 국무! 신조! 우리는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좋아하다. 팔! 생! 해병의 근기! 나는 국가전략 기동부대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일! 구! 자! 총! 팔! 들어. 아, 저거 사진 달라. 네. 들어. 아, 맞아. 들어. 맞아. 비빔밥을 뒤에 있다가 올리는 식으로. 앞으로 인컷! 하나, 둘, 셋, 넷! 좌영 앞으로 인컷! 바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좌영 앞으로 인컷! 한 발에 저렇게 가면 방향을 바꿔요. 그렇죠, 저렇게 하잖아요. 예. 해병대는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갓! 하나, 둘, 셋, 넷! 좌영 앞으로 갓! 비고 쭉 가! 아, 하나, 둘, 셋! 좌영 앞으로 갓! 밀고 쭉! 하나, 둘, 셋, 넷.
그냥 피해 가지고. 하나, 둘, 셋. 아, 어떻게 앞으로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하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제가 가는 걸로? 설마? 그냥 바꾸고 가? 그냥 가. 아, 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야, 자손아. 그래, 소, 자, 손. 이거 삼소대 좀 갖다 놓고 와라. 알겠습니다. 두 손으로. 네. 예. 그러면. 야, 자손아. 그래, 소, 자, 손. 이거 삼소대 좀 갖다 놔라. 삼소대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야, 막상 누구냐? 왜? 뭐 누가 제대로 밖에 있나? 어? 말하겠어. 그럼 어떻게 받아? 해변에 구축 걸리게 돼 있냐? 우와. 따라. 한 손으로? 삼두대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와,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아, 그래? 다른 분들은 또 지나가죠. 그렇죠. 아저씨죠, 아저씨. 네. 아저씨라고 부르죠. 맞아. 어? 축중정. 어, 휴가 나왔냐? 그렇죠. 그렇죠. 선임한테 무조건. 그렇죠. 프리셋 총무식입니다. 이야. 어, 맞다. 저번에 내고 위장포 어디다 놔뒀지? 야, 일명 최승규. 나 저기 있는 반합 좀 갖고 와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아씨. 아, 씨, 여기 있네, 씨. 아, 저거. 아, 맞다. 근데 그 위장포 어디 갔지? 저번에 훈련 뛰고. 뭐야? 그냥 최승규. 아, 저기 위에 있는 함구 좀 갖고 와라. 아, 저기 위에 있는 함구 갖고 와라. 함구, 용구가 다르구나. 어? 그리고 공명봉창하자, 선임 말. 함구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저, 한 손으로? 함구에. 어? 게이트. 예. 언젠가 한 번은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해병대를 빼놓을 수 없죠. 네. 해군 소속이긴 하지만 특유의 부대 분위기와 훈련 때문에 육해군과 해병대는 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남자들의 이 군부심은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해병대 군부심은 더 남다르잖아요. 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은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곳이다! 막 이런 해병대 명언들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연예계에도 이 해병대 출신 계보가 좀 있어요. 최근에 제대한 샤이니 민호 씨, 악동 뮤지션 찬혁 씨부터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현빈 씨, 오종혁 씨, 뭐 이정 씨, 이정 씨. 이야. 남진 선배님. 아이고, 거기까지. 네네. 자, 휴전선 영상만 봐도 육군 그리고 해병대는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우선 해병대 특징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먼저 임무의 측면에서 육군이 GOP 라인을 방어하는 등의 임무를 하고 있으면 이제 해병대는 적 중심 지역으로 해안가를 통해서 상륙하는 작전을 합니다. 이런 상륙 작전을 중심으로 공중, 육지, 바다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부대를 지향을 하고 있고 적의 심장부에 가장 성공으로 공격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상륙부대이기 때문에 지상훈련과 해상훈련을 모두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부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수훈련, 뭐 고등유격, 해상침투훈련, 전투수영 등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웬만한 특수훈련은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메인 훈련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해병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원입대 아닐까 싶은데요. 그 힘든 길을 직접 지원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1차 서류 심사가 있고요. 2차 체력 시험과 면접까지 통과를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해병대 소속 검찰 수사관님께 해병대 어떻게 가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이제 먼저 체력 시험 준비할 때는 달리기, 턱걸이, 풀시업 같은 맨몸 운동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 때는 해병대의 역할이나 본인이 해병대원이 됐었을 때 어떤 과업이나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류 점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지원해서 입대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나 봐요. 멋있다. 네. 근데 해병대는 훈련 힘들기로 유명하잖아요. 다른 군과 특별한 차이가 있는 훈련은 어떤 거죠? 이제 해병대는 이제 진짜로 훈련소가 특히 힘든데 총 7주간의 훈련 기간을 갖습니다. 군대 중에서는 훈련 기간이 가장 길죠. 이제 그 중에서도 5주차에 진행되는 극기주라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일명 지옥주라고 불릴 정도로 극한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제 수면 시간과 식사량을 줄인 상태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다고 합니다. 극기주 훈련 코스를 좀 설명해드리면 일단 극기주 첫날 새벽 4시에 비상소집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기상을 하고 그리고 바로 100kg이 넘는 목봉을 들어올리는 목봉체조 하고 그게 끝나면 바로 20kg 완전 무장을 하고 각계전투 훈련장까지 행군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바로 화생방 장애물 극복 시가지 전투훈련 레펠 훈련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극기주 맞습니다. 네. 극기주가 그 너튜브에도 되게 유명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충분한 훈련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아직 더 끝난 게 더 나왔어요? 더 나왔어요? 아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와. 극기주 4일 차에는 진정한 해병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14시간 동안 무박으로 20kg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20kg 총 36km를 걸어서 천자봉 고지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병대라면 피할 수 없는 천자봉 고지 정복 훈련입니다. 이걸 내가 했습니다. 네? 이걸 제가? 이걸 제가? 왜? 언제 했어요? 제가 진짜 타나요. 아, 진사에서? 해병대에 가서 제가 천자봉을 이걸 해냈어요? 14시간에! 진짜요? 진짜 해병대가 아, 진짜로? 와. 아, 진짜 했어요?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훈련 목적 자체가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극도의 공복감과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정말 힘든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전후에도 굉장히 끈끈해지고 해병대로서 자부심도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네, 이 훈련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 부대로 복귀하면 기다리던 빨간 명찰 수여식이 열리는데 훈련 교관이 빨간 명찰을 가슴에 탁 달아줄 때 훈련병들이 감정이 폭발쳐 올라가지고 그렇게들 펑펑 운대요. 예, 그래서 전역 후에도 많은 해병대 예비역들은 빨간 명찰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이제 지칠 때 빨간 명찰을 이제 꺼내들고 힘들었던 군대 시절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고들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전역한 해병대원들에게도 이제 빨간 명찰은 긍지이자 땀과 인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 훈련을 마치면 전원이 다 나와요. 도열을. 그 부대에 전원이 다 나와요. 그 해병대 처음 봤어요. 그 부대 생활관부터 나가는 문까지 쭉 다 서 있어요. 그 며칠 촬영했죠? 저 4박 5일. 4박 5일 경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해병대 4박 5일 제가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해병대 그냥 그 제일 높으신 분 뭐라 그러죠? 사령관님. 사령관님이 기술을 인정. 1200 제가 1221기 해 가지고. 1221-1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트로피가 왔어요. 아, 진짜? 네. 오. 신기하다. 4박 5일 하고 4박 5일. 꼴라. 자, 이렇게 힘든 훈련 이겨내고 나면은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없어질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런가요? 아, 없어져. 무서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 4박 5일 하면 네.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 생긴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려야 될 시간이 왔죠. 슬피의 군대 TMI!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네! 때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의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던 통영 상륙 작전에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치밀하고 기습적인 공격으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 작전을 취재한 미국의 여기자가 한국 해병대에 감탄을 해서 기사 제목을 그들은 귀신이라도 잡겠다
라고 쓴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무려 7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말인 거죠. 대한민국 해병대의 위험 다들 잘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슬리피 군대 TMI였습니다. 네. 해병대가 군부심이 남다를만도 하네요. 그래서 빨간 명찰뿐만 아니라 해병대만 갖고 있는 군대 문화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물건을 한 손으로 받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이 해병대에서만 쓰는 용어도 따로 있잖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또 팔각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모자에 8개의 각이 딱 서 있는 게 멋있는데 해병대 특유의 칼각이 모자에서부터 이 시작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해병대는 세무. 세무 전투. 난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네, 진짜. 네, 세무 전투와 상륙 작전 할 때 갯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네, 신는 거라고 합니다. 아, 멋있어요. 그 해병대 패션 하면 이제 해병대 훈련 교관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얀색 헬멧에. 맞아. 네. 금색 벨트. 맞아. 흰 장갑 딱 끼고 바지 밑단에 이제 쉐링을 담는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이제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죠. 네, 사실 그게 다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하얀 장갑을 착용하는 건 한 기수당 1,000명 이상 입영하는 훈련병들이 멀리서도 훈련 교관의 수신호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바지 밑단에 이제 쉐링을 착용하는 건 이제 동작을 시범 보일 때 훈련병이 청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단순히 멋부리 기용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우리 수색대대 옛날 그 94년도에는 1994년도에는 그 해병대 따라서 멋부리려고 쉐링을 이렇게 차고 이렇게. 외출 예방 나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인권침해 짚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속에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나요? 네, 오늘 영상 속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선임 이후임에게 반합, 해병분들을 함부라고 부릅니다. 이걸 가져오라고 하는 행위인데 이는 사적 지시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에 해당이 되고 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 따라서 사적 지시, 언어폭력, 가혹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휴가 제한부터 군기교육까지 징계에 처해집니다. 그 영상처럼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징계 양정보다는 감경이 될 수가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된 경우에는 강등의 징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병 정신이 담겨져 있는 해병의 긍지 첫 번째 조항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강인한 정신도 좋고 각 잡힌 궁기도 좋지만 해병대 정신의 완성은 전우회라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했습니다.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쇠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궁기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까입니다. 네, 항상 핫한 멘토님만 모시는 다나까 오늘도 네. 기대가 큽니다. 맞아요. 네. 오늘의 멘토님은 지금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주제를 알려주실 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제가 가장 관심 가는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힙합? 뭐, 재테크? 주식인가요? 코인? 아니죠. No, no. 핫한 셀럽이라면 누구나 하는 아주 짧은 거죠, 짧은 거. 짧은 거? 궁금하시죠? 네. 그럼 빨리 모시겠습니다. 커트는 걷어주시겠습니까? 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쇼폼의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동영상 크리에이터 션 정호석입니다.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오늘의 멘토님이시군요. 네. 요즘 뭐 쇼폼 난리잖아요. 예. 근데 왜들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지난해 가수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정말 난리가 났죠.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그 후에 쇼폼 콘텐츠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쇼폼은 10분이 안 되는 그 영상을 말하는데요. 틱땡, 인별그램, 너튜브, 네이땡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숏폼은 현대사회에 맞는 소비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특히 MZ세대는 긴 영상보다는 짧은 걸 더 선호하고 텍스트보다는 영상에 더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챌린지가 인기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참여 유도입니다. 숏폼은 또 짧은 영상이니까 스마트폰이 익숙한 이제 MZ세대들이 이제 쉽고 빠르게 편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쇼폼을 찍어보려고 하니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편집도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하겠고 시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장병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네, 쇼폼의 특성을 몰라서 그러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쇼폼의 매력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상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는 데다 30초밖에 안 되다 보니 이 자막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쇼폼이 핫하다고 해도 우리 장병들은 이제 군대에 있는데 동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가 있을까요? 부대에서 그게 가능한가? 이제 요즘은 좀 휴대폰과 이제 영상에 친숙한 세대들이 입대를 하다 보니까 부대 내에서 영상 제작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영재동이 네. 있어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승인받아서 동아리로 활동하거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부대 안에서는 보안 라벨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덮어두거나 카메라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막거나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안상 부대 시설을 포함한 촬영, 녹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으로 어플을 사용해서 편집하는 건 가능합니다. 요즘 휴가 나오거나 전역한 장병들도 쇼폼 많이 올리더라고요. 자, 장병분들도 오늘 이 시간 잘 봐주셨다가 네. 휴가 때 쇼폼에 도전을 해보면 참 좋겠네요. 네, 아직 쇼폼이 익숙하지 않거나 그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하신다면 휴가를 나가서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오기 전 보니까 우리 행궁기 MC분들도 한 번씩은 쇼폼을 업로드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평소 좀 관심 많으셨나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올릴 수 있는? 저는 MZ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혼대 씨 하는 것 같은데. 아, 그 형님은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관심이 너무 많고, 저는 뭐 열심히 하다가 네. 지금 좀 슬럼프에 빠진. 슬리피가 슬럼프에 빠졌다. 그렇죠. 슬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쇼폼을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하기 전에 영상을 보면서. 조금 제가 코멘트를 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기대된다. 이거 진짜 잘하는 거야. 난 저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 뭐하는 거야, 저게 뭐하는 거야. 혼대 씨 몸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몸 진짜 좋아. 와, 심지어 잘 쳐. 왜 이렇게 잘 쳐? 얼굴이 너무 작아지셨는데. 약간 얼굴이 자꾸 바뀌어. 치아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SNS를 안 하는 우리 김대희 씨를 대신해서 네. 친한 형님이신 꼰대희 씨가 이 인별그램에 쇼폼 영상 하나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매드몬스터 특유의 필터와 음원을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옥상이란 장소나 인상 역시 캐릭터에 좀 잘 맞는 것 같고 보다 캐주얼해서 영상이 더욱 친근하고 재밌게 느껴졌고요. 그래요? 아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친한 형이라고 그런지 제가 뭐 대신 기분 좋네요. 네, 말씀이. 하지만 이 인별그램에는 쇼폼을 지속적으로 아직 업로드를 하진 않으셨던데 업로드가 뜸하면 그만큼 사람들 기억 속에서 빨리 잊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네, 그래서 꼰대희 씨께 꼭 지속적으로 영상 업로드 하시라고 전해드려야겠네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다음 신하영 씨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뭘까요? 본인만의 콘텐츠로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인별그램에 옮길 때, 업로드 하실 때에는
일반 동영상이 아니라 인별그램에 릴스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올리시면 훨씬 더 노출이 잘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릴스도? 동영상이 있고 요즘에는 네. 릴스 따로 있어요. 따로 올려야 돼요? 네, 따로 올리시는 게 뭐 따로 있습니다. 진짜 처음 알았어요. 릴스가 뭡니까? 나는 릴스가 저도 더 릴스도 뭔지 몰라가지고. 릴스가 뭐야? 예, 릴스가 뭡니까? 릴스 몰라요. 아래 다음 슬리피 씨의 영상도 함께 볼까요? 아, 이거 웃겼는데. 아, 귀여워.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아, 저희가 잘하면 저렇게 뛰어다닌다. 아. 네, 슬리피 씨의 영상이 틱땡의 기능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이어찍기 기능으로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처음 쇼폼을 만드는 분들은 슬리피 씨처럼 재밌거나 유명한 영상 뒤에 본인의 영상을 붙이는 이어찍기 기능을 보다 적극 활용하시면 반응 좋은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슬리피 씨의 그 개성이 묻어나지 않는 영상이었다는 건 조금 저는 아쉽기는 해요. 뭐 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용을 하셨다면 더 반응이 좋았겠죠? 일단 저게 그 쉬워요. 쉬워 보이네요. 네. 쉬워요. 그래서 따라하면 돼서. 네, 맞아요. 쇼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누구나도 참여할 수 있고 보다 직관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 외국인한테 빨대 꽂은 거죠? 네, 처음부터 너무 기발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콘텐츠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쇼폼 초보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패션, 메이크업처럼 쇼폼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영상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유행하는 노래와 컨셉은 확실히 있거든요. 아, 이걸! 이걸 맞습니다. 모르겠어. 네. 근데 그때그때 유행하는 컨셉이 정말 정확하게 0.5초씩 가요. 맞아요. 0.5초 있다 다른 컨셉, 0.5초 있다 다른 노래. 맞습니다. 쇼폼은 한 일주일 정도면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고 빠르면 며칠 만에 계속 네,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쇼폼을 처음 찍는다면 남들이 많이 찍는 영상, 트렌드를 공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대 꽂으라는 얘기죠? 네, 빨대를 열심히 처음엔 잘 꽂아야지 언제 뜰지 모르니까요. 네,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떤 영상이 유행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같이 보실까요? 네! 아, 맞아. 이 노래 많이 들리더라. 지금 딱 보이는 요런 것도 있어. 아, 맞아요. 알아. 쟤 너무 귀여워. 야, 어, 표정 봐. 딱 살아있어. 와, 세상에. 어머, 이거 뭐야? 아, 맞아. 네. 오징어 게임. 아.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웃겨. 아. 황신이 형. 새쌍둥이 출산했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아서야? 알았어요. 아서 당첨. 아서 이거 당첨. 엄마, 나를 왜 나왔어? 너네 왜 나왔는데? 나의 엄마가 나왔으니까. 한지가 아, 나오니까. 예. 그래. 이렇게 그 당시에 눈에 익고 또 귀에 익은 영상들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봐도 한 번쯤은 멈춰서 보기 마련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유행처럼 확산되면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그 쇼폼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찍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기깔나게 잘 찍어놔도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다, 이게. 그러면은 잘 안 봐요. 맞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면 절반은 성공한다는 얘긴데 크리에이터가 아닌 이상 개발하지 말고 따라해라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트렌드가 된 영상은 그만큼 또 따라하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유행하는 영상에 도전한 후에 어느 정도 촬영과 편집이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 나만의 색깔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동영상 찍는다고 하면은 뭐 기본 장비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될 것
있거든요. 뭐 카메라 같은 거는 정말 기본으로 하나 정도. 근데 쇼폼도 길이가 짧긴 하지만 좀 장비들이 그래도 좀 갖춰야 될 장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넣어주셔도 돼요. 어? 촬영부터 편집까지 딱 요거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뭐지? 스마트폰. 스마트폰! 네,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네, 제 주변 동영상 크리에이터 분들도 핸드폰 하나로 촬영부터 편집까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요즘 핫한 챌린지에 도전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대박이겠지? 엄마와 아빠 뭐 이렇게 해서 키가 몇인데 나는 얼마고 뭐 좋아하는 음식은 이건데 나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틱땡에서 약간 직관적으로 이모티콘을 활용을 해서 전 세계 분들이 딱히 뭐 자막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챌린지 영상을 보니까 신나는 거 같아요. 예. 네. 노래나 자막을 넣는 것도 이제 휴대폰 하나로 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영상에 활용할 음원을 추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편집 역시 휴대폰으로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다들 그게 가능해?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이제 미리 촬영부터 편집까지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와, 좋다. 더 자세한 편집 과정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영상을 편집할 때 추천드린 어플은 캡컷이에요. 초보자들도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플이거든요. 먼저 캡컷에 들어가서 미리 촬영해둔 영상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내가 영상에서 사용할 부분만 지정해서 분할 버튼을 누른 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바로 삭제해줍니다. 그럼 음악에 맞춰서 촬영한 부분만 남겠죠? 네. 이제는 자막을 넣을 차례인데요. 이때는 텍스트 버튼을 눌러서 내가 넣고 싶은 자막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대드, 아빠, 스타일 엄마. 버튼을 누르시면 내 마음에 드는 글꼴 색으로도 너무나도 쉽게 변경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모티콘이 나오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장할 때는 꼭 음소거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나중에 오디오를 추가했을 때 소리가 겹치지 않겠죠? 네, 모든 편집이 끝났다면 쇼폼 기능에서 음원을 추가하고 올리시면 돼요. 이미 음악을 튼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는 쉬우실 겁니다. 편집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데 이 정도면 손재주 없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사람? 저는 그 인별그램의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들도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이 프로그램들이 사실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개씩 도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원소스를 잘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넉넉하게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쇼폼 영상 하나 정도는 충분히 편집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 알고 계시다면 어떤 노래든 자막이든 얼마든지 추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트렌드를 따라가되 나만의 스타일까지 살려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아,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저도 왠지 이 트렌디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들 그 쇼폼에 제대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뭐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지금 좀 실증이나 약간 좀 사람들이 좀 더 안 좋아해 주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군요. 좀 이렇게 좀 처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좀 열정이 샘솟는. 맞아. 네. 네. 저도 찍기는 계속 찍었는데 트렌디함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찍었어요. 조금 더 트렌드를 의식해서 우리 멘토님한테 자극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찍어가지고 제가 뭐 만드는 거, 제가 뭐 하는 거 이런 것만 찍었었는데 사실은 어떤 영상이 트렌디한지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 저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제대하고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해야 할 거,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고민 끝에 쇼폼으로 저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출하고 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지만 강렬한 만남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어디 나왔어요? 공군 나왔습니다. 그래요, 역시 공군이지. 아까 사연 보낸 분. 오늘 공군 특집이네요. 네, 오늘 쇼폼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진 것 같습니다. 정원석 멘토님 감사합니다. 장병분들도 오늘 강의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휴가 나갔을 때 한번 활용해보세요. 하지만 부대 내 촬영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모두 휴가를 노려보자고요.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역문화를 위해서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역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녁 경례 행군 바로 아침에 재미없던 사람이 재밌어질 수는 없어요. 칼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이럴 때 뭐라고 하게? 아 이것도 있어. 그 베를린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재미없다. 재미없어. 응급처치란 훈련 상황에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생명보험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그게 또 멋있는 건 줄 알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네? 맞죠.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차, 3차로 발생할 수 있는 큰 부상까지 막을 수 있거든요. 내 몸 하나는 지킬 수 있는 셀프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다.